안녕하세요. 햇뜨는 부동산 진주선입니다. 오늘은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넓은 토지와 시골집을 보러 가는데요. 토지 면적이 아주 넓은 편이고 집도 거의 이제 30평인데 달아낸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한 45평 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지금 물소리가 세게 들리죠. 이게 지금 군대에 이제 옆으로 물이 이제 진짜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보통 여름에는 토지가 메말라서 걱정인데 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물이 진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예, 보시죠. 물도 맑고 깨끗한 물이 진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예, 보고 계시는 이 토지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매물입니다. 이 토지 지목은 답인데 현황은 지금 전으로 활용 중인 것 같습니다. 예, 밭에 지금 콩도 심어 놓고 옥수수도 심어 놓으시고 많은 농작물을 심어 두셨어요. 저 멀리 보이는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저 주거를 함있고 이 앞에 밭에다가 농작물도 심고 엄청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 옆으로 수로가 흐르고 있는데요. 이거는 농어촌공사의 수로이기 때문에 전혀 옆에 경계가 또렷해서 뭐 사생활 침해 옆집하고 경계 때문에 다툼 같은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물이 진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네, 토지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이게 또 이게 포함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지에 속하거든요. 대지 면적이 196평입니다. 예, 대문이고요. 저 멀리 향토 색깔로 지어진 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마당도 엄청 넓게 빠졌죠. 이게 다 마당인데 마당을 지금 조성하지 않고 풀만 베은 상인데요. 이걸 예쁘게 꾸미면 진짜 넓게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그 화분통 같은 데 있는데 이게 다 경계입니다. 제가 걸어가고 있는 상인데 화면이 조금 많이 흔들린 상입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 수도도 시설이 되어 있고요. 예, 뒤쪽으로 여기도 답이 있는데요. 이거는 지목이 답인데 그냥 뒷마당처럼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옆에 소장님께서 여기 웅덩이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. 여기 이제 웅덩이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여기 웅덩이까지 오늘의 토지가 포함됩니다. 웅덩이에다가 물을 뭐 저장하지 않아도 물은 아주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농지를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전으로 활용하는 그 부분과 요 옆에가 많은 토지가 지금 남습니다. 넓은 토지에 많은 뭐 채소도 갖고 와도 되고 활용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지금 또 물이 흐르고 있죠. 예쁜 단지도 보이고요. 어머니께서 밖에 나오셔서 손님 맞이를 하고 계시네요. 자, 이제 집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현관입니다. 산청 시골집 치고는 이게 현관에 저기 중문 설치도 해 놓으셨고요.
어머니께서 그 간정을 파가지고 거의 150m, 200m까지 파서 지금 지하수를 먹 드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는 주방입니다. 주방 싱크대도 뭐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게 사시마다 지금 전부 다 방범창을 해 놓으셨어요. 방범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예, 거실도 엄청 넓은 편입니다. 지금 거실에 침대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 넓습니다. 이기가 또 방이 있는데요. 그 1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침실이 4칸, 화장실 2칸 로 되었습니다. 주방이 있었고 여기가 또 보조 주방이 또 있습니다. 예, 보조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. 집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. 진짜 이게 대가족이 살아도 될 정도로 엄청 넓게 빠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에도 침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저 위에 약간 어둑어둑한데 저기 약간 누수가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결로 현상이 보입니다. 저거는 수리하면 될 것 같고요. 안방에 지금 듯한데 이게 장롱이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. 이게 어른들 말씀으로 12자, 14자 뭐 이렇게 뭐 넓은 장롱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가 거실을 경계로 뒤쪽으로 침대가 그 침실이 4칸. 집이 4칸 되는 게 되지. 침실이 지금 거의 그 방 4칸이 있습니다. 화장실 2칸 있고 단지 주택 면적이 99제곱미터라서 30평인데요. 실제로는 별도 주방도 있고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정축을 하셨습니다. 약간 옆으로 달아낸 부분이 맞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한 4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넓게 빠졌습니다. 화장실 2칸이고 오늘 해뜨는 부동산 진주 써니가 소개시켜 드리는 매물은 산청군 단성면에 있습니다. 산청에는 유명한 찐질방이 있는데요. 길리 찐질방하고도 아주 가깝고요. 그리고 산청 단성면에서 한 5분 거리입니다. 정도 걸리고 그리고 도로가 약간 좁은데요. 그게 조금 단점 같은데 일단 차 한 대는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. 근데 도로가 장점은 또 그게 통과가 됩니다. 예,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나왔다가 또 반대편으로 가고 반대편에서 또 이쪽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통과가 되니까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토지가 1394제곱미터라서 422평입니다. 주택은 한 30평 정도 되고요. 매매 금액은 2억 2천입니다.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하고 나무 보일러하고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. 오늘은 해뜨는 본사 진주서니까 넓은 토지와 시골집 산청주택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